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재배 면적을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올해 전체 쌀 재배 면적 3만 2천여 헥타르 가운데 5%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대규모 벼 재배지입니다. 이곳의 28개 농가는 올해부터 벼 농사를 포기하고 60여 헥타르의 농지에서 밀 대신 쓰이는 가루쌀을 심을 계획입니다. 벼를 대신해 가루쌀과 조사료 등을 이모작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 등으로 헥타르당 최고 630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습니다. 분질물을 심고 난 이후에 이모작으로 콩을 심는다거나 밀을 심는다거나 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하루 동안 즉석밥 한 개 분량도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쌀값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가루쌀과 조사료 등의 재배 작물 전환으로 기존 벼 재배 면적 3만 2,351헥타르 중 올해 5%를 감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벼 감축 면적 844헥타르보다 두 배나 많은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작물 전환이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수매가 예정된 가루쌀 외에 전환 작물의 수요나 판로가 부족하고 기존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를 져가지고서 수확기까지 모든 게 기계화가 지금 다 돼 있는데 기계화까지 정부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할 수가 있죠. 농민들은 벼 수급 조절이 성공하려면 쌀 가공 식품의 유통 대책이 절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임금 착취 등을 이유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공급이 잠정 중단되면서 도내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인력 중개업체의 임금 착취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정부가 올봄 계절 근로자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충북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20%인 473명의 필리핀인이 입국해 고령화로 인해 모자란 농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는 104건의 가정폭력과 23건의 교제폭력이 발생해 지난해 설 연휴 사흘간보다 각각 53%와 9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살인과 강도,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 신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거리 노점상은 생계형도 많지만 목 좋은 곳에서 10년, 20년 터줏대감처럼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달리 생각해 볼 문제겠죠. 이 성안길 중심가 노점상이 그런 경우인데요. 구청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화분과 피노키오 조형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행인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벤치도 갖다 놨습니다. 이곳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길거리 음식을 파는 불법 노동삼들이 무려 네 곳이나 자리 잡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좋게 2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구청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한테 그 다른 그 노점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그 의자하고 조형물을 갖다 놓은 그 상태입니다. 대개 불법 노점상 절거에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등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거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이 시간을 두고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밀고 나간 것이 주요했습니다. 꾸준한 민원 제기를 동력 삼아 개고장, 과태료, 좀 더 처벌이 강한 식품위생법 적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불법 노동산들은 인근 상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조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맨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걸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 상인회도 설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땅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단속이 쉽지 않은 불법 노점상. 불법이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성황길 노점상 철거를 계기로 청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의 구독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두 달 만인데요. 이 충TV의 제작자인 김턴태 전무관은 홍보의 신이라는 책까지 펴내면서 예산 60만 원으로 6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든 성공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구독자 60만을 달성했습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가 60만 구독자 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5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전국 지자체 유튜브 가운데 최초이자 충주시 인구의 3배에 가까운 구독자 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는데 평균 조회수 100만 회에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기획, 출연, 편집까지 충TV를 도맡고 있는 김선태 전문가의 활약 덕분입니다. 이쯤 되니까 약간 얼떨떨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좀 와닿지 않는 숫자여서 한 30만 정도까지는 좀 와닿는 숫자인데 50만 넘어가고 60만이 되니까 좀 와닿지 않는 숫자라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60만 달성을 기념해 김 전문관이 홍보의 신이란 책까지 펴냈습니다. 예산 60만 원으로 6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릴 수 있는 비결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시작한 평범한 공무원이 자타공인 홍보의 신이 되기까지 홍보의 꿀팁과 성공 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충주시 유튜브 홍보를 혁신 사례로 콕 집어 언급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 김 전문관은 만약 청와대에서 부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충주라는 옷이 저한테 맞긴 한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저도 그리고 이제 충주를 떠났을 때 좀 구독자들에게 배신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부담이 되는 거긴 한데 좀 만약 제의가 온다면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무원 김선태 전문관이 앞으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박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주시는 9급에서 6급 호봉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청 이래 처음으로 특별 승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16일까지 9개 국과 소 본부별로 1명 정도씩 10명 안팎의 대상자를 추천받아 다음 달쯤 특별 승급위원회를 열어 승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충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과 같은 특별 승진 사례는 있었지만 특별 승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내에서 첫 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부터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남초등학교 사거리와 복대초 사거리, 사천초 사거리 등 청주시내 세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말 기준 지적 통계를 확정한 결과 도내 시군 가운데 충주시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는 도 전체 면적의 13.3%인 983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고 청주시 12.8%, 제천시 11.9%, 음성군 7%, 진천군 5.5%, 증평군 1.1% 순이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전체 면적의 45%가 개인 소유였고 23%는 국유지, 10%는 군유지, 7.7%는 법인, 4.2%는 도유지였습니다. 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